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인 맛이 나통 미준혁입니다. 새로운 연도가 밝았으니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2023년 개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왜 이렇게 어색하지? 맨날 이걸 하는데? 오늘 다시 저희가 그 네. 주제를 새로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보노만의 이제 마지막 그랑크루를 소개해드릴 찬인데 로마네 생비방입니다. 자, 로마 생비방은 어떤 느낌이죠? 바로 건너편에 위시브루가 있고요. 위시브루를 맞닿아 있고 로마네 공장과 맞닿아 있는데 뭐 위시브루가 우아함과 화려함 거기에다가 체격까지 가지고 있다면 로마네 생비방은 위시브루에 비해서는 조금 바디감이 좀 모자란 느낌? 미디엄에서 풀 정도지만은 위시브루만큼의 화려함을 지닌 아주 멋진 와인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네 생비방 역사부터 우선 짚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로마네 생비방은 저기 1791년에 니콜라 조셉 마레가 포도밭을 인수한 이후에 이제 마레몽주 가문이 독점으로 한 100년 가까이 소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898년에 마레몽주 가문이 로마네 생비방의 그 클로드 까뜨르 주르노를 이제 루이 라투르한테 넘겨주면서 포도밭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소유하게 됐는데 GIC가 소유한 로마네 생비방 역시 마레몽주 가문에게 구입을 했는데 크기가 이제 5.28헥타르를 1966년에 임대하면서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8년에 그 포도밭을 구입하게 됩니다. 임대부터 시작한 게 좀 특이해요. 처음에 보통 임대를 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멧돼아주가 아니라 포도밭을 빌려주고 아주 작은 양의 이제 포도를 대신 받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마레몽주 가문을 오마주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마레몽주라고 되어 있어요. 네. 90 빈티지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있죠. 두 거의 차이가 뭘까요, 이 작가님? 마레몽주? 여기는 샤를로브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오베르드 블라엔에 사인 있고 여기 또 오베르드 블라엔에 사인 있는데 이거는 앙리 프레로. 지금은 바뀌었죠. 루라의 딸로 이름이 바뀌었을 건데 여기가 샤를록. 그러니까 프레로록의 형이었어요. 근데 와이너리를 맡아서 3개월 만에 이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90 빈티지만 샤를록의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아, 안타까운 또 얘기네. 그리고 프레르록도 이제 돌아가셨죠. 2년, 3년 됐나, 이제. 네. 다시 포도밭으로 넘어가서, 로마네 생비방 같은 경우에는 그랑 에세조와 에세조를 제외하면 그 본놈에서 가장 큰 그랑크루로 9.44헥타르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로마네 생비방은 서기 그 4세기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사마리아에서 온 전도사 비방티우스를 기리기 위한 수도원에서 그 유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 1131년에 그 듀크 위그가 수도원의 본과 플라제에 있는 땅을 기부하였고 이곳이 바로 수도원에 소속된 포도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네 생비방이라는 이름은 처음 언급된 것이 이제 1765년이고요. 이후 혁명가들이 땅을 다시 빼앗아갔다가 1791년에 니콜라 조셉 마레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혁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망생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 뭐 포도밭 많이 뺏겼죠. 그러니까 DRC도 뺏겼었고 그때 유일하게 지켰던 가문이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잠깐만요. 맞아. 복유회. 예, 복유회. 그래서 이제 250년 동안 이제 한 집안으로 이렇게 역사가 내려왔는데 복유회는 혁명가들한테 뭔가 많이 줬나 봐요. 많이 베풀었나 그럴 약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사이가 좋았던가 어쨌든 지주였던가 어쨌든 뭐 사이가 굉장히 좋았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안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명 때 포도밭 다 뺏겼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뺏긴 땅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귀족에게서 뺏어가지고 네. 일반인한테 판매를 하게 된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니콜라 조셉 마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966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DRC에게 5.29헥타르의 포도밭을 임대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부분 플롯을 이제 샤를로엘라에게 판매하고 이후 이제 1988년에 이 샤를로엘라의 팔셀은 랄루비즈 르루아가 도멘 르루아를 설립하면서
밭을 테이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맨 르루아의 첫 번째 로마네 생비방은 1988년 비트죠. 자, 이제 로마네 생비방의 네. 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로마네 생비방 포토층이 한 90cm 정도 돼서 비교적 깊은 편이고요. 이제 점토와 백악질 석회암이 굉장히 풍부한 편입니다. 그리고 경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배수에 좀 취약한 편이라서 비가 온 뒤에는 작업하기가 좀 힘든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굉장히 뛰어난 퀄리티를 지닌 포도들이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본 로마네 특유의 이제 복합미와 화려함이 잘 녹아든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네 생비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을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또 네. 설명해 주세요. 마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메우까뮤제 그 DRC를 지나서 DRC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메우까뮤제에서도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리제베르르에서 우체국을 지나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마을에 바로 붙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죠. 그리고 가장 이제 로마네 생비방에서 배수가 안 되는 곳은 이제 프리메쿠르로 등급이 내려간 부분도 있고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제 로마네 생비방을 보면 가장 북단에 이제 르루아, 그 다음에 장 자크 꽁피롱, 그 다음에 유르르 노엘라, 그 다음에 DRC 순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고 남단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면 가장 남단에는 이제 아르라쇼, 그 다음에 뿌아조, 그 다음에 그 실방카티아, 그 다음에 아를로 두 작순으로 포도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북쪽에는 DRC와 맞닿아서 루이라투르의 포도밭이 있습니다. 루이라투르가 밭은 좋아요. 그래서 와인 자체가 사실 근데 좀 아쉽긴 하죠. 그렇게 좋은 밭에서 생각보다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니까 가격에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한 500불이면 사겠죠? 500불, 400불. 지금 빌라주도 4,000불씩 하는 시대인데 4,000불, 5,000불 하는데 그랑크루가 500불이다 그러면 뭐 생산량도 생산량이지만 뭐 어쨌든 조금 그 나중에 설명 드릴 거예요. 루이라투르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로마네 생비방에서 꼭 마셔봐야 할 와인, 컬렉테브라는 와인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로마네 생비방에서 가장 추천해드릴 와인, 첫 번째 와인은 지금 앞에 있는 로마네 꽁띠입니다. DRC가 소유한 로마네 생비방의 경우 마레몬지 가문이 소유한 이제 5.2858 헥타르의 포도밭을 1966년에 임대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1988년에 이 포도밭을 구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빈티지가 1966년이고요.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약 한 40년에서 50년 정도이고 포도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식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DRC의 로마네 생비방은 굉장히 넘치는 파워와 큰 스케일, 그 다음에 놀라운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빈티지에 따라서 최소 15년에서 20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하고 빈티지에 따라서는 50년 이상의 장기 숙성도 가능한 와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미난 게 보통 시장에서는 리시브르하고 DRC하고 어느 게 더 비쌀까요? 리시브르가 DRC. 비싸겠죠. 그쵸? 왜냐면 리시브르가 더 뛰어난 거예요. 근데 참고로 DRC의 로마네 생비방과 리시브르의 엑셀라 가격은 동일합니다. 판매 가격 똑같아요. 엑셀라 가격은 와이너리에서 진짜 판매하는 가격이죠.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DRC의 로마네 생비방은 22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했는데 첫 빈티지인 66 빈티지를 빌드로 85, 90, 91, 96, 99, 02, 03, 05, 09, 2010, 2012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구독자님들 위해서 딱 하나만 찍어봐요. 딱 하나! 굉장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는 그래도 제가 만약에 꼽는다면 05년? 05년? 네, 05년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로마네 생비방의 평균 가격은 약 한 4,300불을 상회하고요. 빈티지에 따라서는 6,000불 정도의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더 올랐죠? 아마도 그럴걸? 그렇죠. 이걸 사실 자료를 조사한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으니까 가격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옆에 있는 도맨 XXX입니다.